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마을을 발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다른 집도 좀 볼 건데, 뭐 이 집은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막 호화스러운 집은 아닌데, 이게 아주 그냥 밖에다 문을 아주 그냥 아주 뭐랄까 꼼꼼하게 그냥 울타리를 쳐버렸네. 옛날 집인데 좀 리모델링을 한 집이에요. 잠시 여기 이 나무 밑에 좀 특별한 집이 있어요. 꼭 일본 스타일의 집이야. 보면은 분위기가 가까이 가서 진짜 어떤 모양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나무가 1차적으로 한번 재밌게 풍경을 또 뿜어주네.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아, 날씨가 엄청 더워요. 저런 나무도 이렇게 어떻게 분재가 아니라 어떻게 조경을 했나봐. 저렇게 희한하게 위를 꺾어놔가지고 풍경이 좀 그럴듯하네. 뭐냐 한번 봅시다. 아, 여긴 이렇게. 아, 이 집을 보려고. 시커먼 기와집 있죠. 집은 좀 예뻐요. 가까이 가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 가보니까 시커먼 기와집이 두 개가 있네. 옛날에 일본에 여행을 한 두어 번 가봤는데, 일본은 보면 시커먼 기와들이 많아. 시커먼 기와가 뭐 장단점은 있죠. 일단 겨울에 햇빛을 아무래도 검정색이라서 쭉쭉 빨아들이죠. 아무래도 디귿자형의 집이네. 이건 옛날 집이었는데, 시골 집이었을 텐데 이제 마을 리모델링을 한 거죠. 집은 예쁘게 잘 했네. 이런 집도 옛날에 이렇게 뭐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띄어본다면 아마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. 100년도 넘었을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디딤돌이 있는 잔디밭 사이다. 오, 잘 해놨다. 정원을 잘 해놨어요. 정원. 디귿자형의 이런 기와집인데, 이 지붕은 말 그대로 이제 플라스틱 지붕으로 교체를 한 거죠. 창문도 크게 해놨고, 수국이 많이 돼. 수국 항아리도 예쁘고. 그래도 주인이 좀 감각이 있네. 요쪽도 한번 가보고. 요건 다른 집인가? 요쪽에서 방금 보신 집 보는 것도 괜찮네요.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집이 아주 정원이 아주 예쁘게 잘 해놨네요. 보니까 옆에는 다른 집 같아.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까? 여기도 검정색. 아는 사람끼리 서로 집 한 채씩 사가지고 비슷하게 리모델링을 했나? 집이, 여기는 디귿자형은 아니고,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옛날 집이었을 것 같아요. 옛날 집. 옛날 집이라는 건 100년 된 집. 옛날엔 너덜너덜한 집이었을 것 같아요. 방금 보신 집도 너덜너덜한 집인데, 기둥하고 지붕만 튼튼하면은 충분히 리모델링이 새 집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참 리모델링의 기술이 엄청 좋아요. 남들이 보면은 새 집인 줄 알아.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 건축물 대장 같은 걸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100년씩 된 집들이죠. 이거는 저 안쪽이 이제 안채였고 이게 아마 바깥의 집이었을 거예요. 그래가 좀 보강을 하면서 기둥하고 지붕만 튼튼하면은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. 여기 정원을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해놨네. 들어가는 문도 아치형으로 해놓고, 항아리도 이런 식으로 밖에다 쭉 진열을 해놓고. 아, 이거 보세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집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죠. 저런 석가래, 처마 밑에 석가래 흔적이. 플라스틱 기와의 기와. 이런 벽체도 다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보강을 한 거죠. 굴뚝도 예쁘게 해놓고. 네. 첫 번째 집이 좀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첫 번째 봤던 그 시커먼 기와 집이 더 예쁘긴 해요. 그쵸? 예,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